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할로윈 맞이해서 할로윈 이벤트 신메뉴를 좀 선보이게 됐어요. 레미콘 하면 회색 먹구름 삼사탕이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레드 계열에 가까운 스페셜한 삼사탕을 선보이거든요. 약간은 기괴하고 조금 음산하지만 귀여운 느낌으로 선보이고 있어요. 저랑 이제 저희 직원들이 아주 밤을 새가지고 손으로 한땀 한땀 이렇게 만든 매장인데요. 이런 빨강색 휘들과 박쥐 디테일들을 저희가 꾸며봤고 깨알같이 거미줄 같은 거를 쳤어요. 거미줄도 혹시 삼사탕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레알 그냥 거미줄이고요. 폐 실험실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닫혀져가는 그 실험실에서 독특한 것이 나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봤거든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또 다른 세상으로 인도가 되실 거예요. 정육점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보람 씨가 장인이에요. 지금 거의 장인급이라서 데빌밤을 잘 만들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일화 네. 나간 이후로 2호점도 네. 생겼다고. 사실 곧 3호점도 오픈 예정에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에서 뭔가 좋은 기운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2호점, 3호점까지 나온 것 같고 제가 2호점 갈 때는 좀 옷을 바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같이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최근에 오픈한 레미콘 2호점이고요. 신사동 같은 경우는 외관에 이렇게 트럭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 저희가 외관을 설치를 했어요. 원래 이게 허가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레미콘은 이제 외관이 스페셜하니까 허가를 해주셨고 저 밖에 보시면 이렇게 데크가 펼쳐져 있어요. 여름에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든요. 근데 겨울에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사실. 추운데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아, 진짜요? 정말 팬이에요. 저희는 나온 사람들 중에서 레미콘에 와봤으면 좋겠다는 분들. 사실 너무 많은데, 기리보이님? 안녕하세요. 87mm가 여기 있기 때문에 김원중 씨나 박지윤 씨도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노네임이라는 팀이 요식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새롭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더 신선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단순히 아이스크림 팔기 위해서 시작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문화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콘텐츠를 보여드리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전혀 안 좋아요. 여름에 먹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